네, 안녕하세요. 한국예충 하해자가 협의회 이사장 한명순입니다. 정말 좋은 계절 5월에 우리가 제5회 전시회를 또 다시 이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120여 분의 작가들이 정말 5회는 더 보석 같은 작품으로 정말 이렇게 작품을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120 작가들 중에서 또 23명은 5년 연속 작가들도 또 있어서 특별 감사장을 또 수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작품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염란이 있어요. 자연 속의 염란은 굉장히 어떤 길쭉하고 잎이 넓습니다. 그 어떤 염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법을 롤링 기법으로 해서 이게 롤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머리를 펌할 때 이렇게 감는 거잖아요. 그렇게 롤링을 해서 다시 피닝과 피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는 아이소핑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코본드를 이렇게 우리가 표면에 바르다 하더라도 진핀을 이용을 하면 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염란의 숫자가 놀랍게도 725장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725장의 염란을 롤링을 제가 그냥 놀며 즐기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틀은 우리가 집안의 어떤 문이나 창문은 다 틀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자연의 경관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틀로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자연은 지금 5월의 자연은 이렇게 예쁜 식물들이 꽃이 피고 지고 나무가 피고 지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드를 이렇게 대비했던 색상의 대비 요소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위에 어떤 그 조형적인 작품은 현대적인 어떤 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조형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래에 어떤 그 내추럴한 그 이게 지금 자연은 어떤 그야말로 자연이 그대로를 갖다 옮겨놓은 듯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서구적인 문화까지도 가미되어 있어서 양란을 사용을 했었고 반달을 사용했었고 이렇게 바닥면은 이렇게 지금에 나는 계절의 식물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벽면에다가 했으면 가장 좋으나 이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제 오브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림의 액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유형은 우리가 벽면에 걸기의 어떤 설치 유형을 했었고 자 표현 기법은 걸기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 설치 유형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작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